Let's go outside. 광저우에서는 1월달에도 많이 춥지 않아서 그냥 요 정도 가디건, 조금 두꺼운 가디건 정도 입어주면 되거든요. 한국은 1월달에 겨울 골프 가면은 엄청 춥잖아요. 그래서 막 패딩도 입고 핫팩도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, 광저우에선 1월달에 또 딱 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조금 두꺼운 가디건을 입긴 했어요.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연 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우선 출발해 볼 거예요. 첫 번째 홀입니다. 아, 비가 정말 많은 날입니다. 아프 아프. 시야. 어떻어? 와, 근데 해도 없고 여기 보세요. 너무 예쁘지. 난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? 가격도 저렴하고. 그리고? 이번 홀 4-5입니다. 굿샷! 티백자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. 근데 여기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네. 그치. 이 근처에 어떤 사람들은 필드 나왔다가 연습하고, 아, 어떤 사람들은 연습하고 필드 가는 사람들. 아, 여기에 오늘, 이렇게 방가로도 있어. 오늘 같은 경우는 100% 야, 뭔데? 와, 하늘이 산이랑 물안개랑 너무 예쁘다. 비가 와도 해가 하나도 없어서 왔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그쳤다. 그래서 치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기가 막혀. 물안개가 엄청. 광저우는 비가 정말 자주 와서, 그래도 저는 해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비 올 때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
네. 끝이야. 끝이야. 여기 이렇게 만두랑 중국 음식이 있네요. 식당에서 이렇게 파는 건가 보다. 밤이 되었습니다. 우와! 다 올라왔네. 중국의 휴게소에 왔습니다. 설이 되니까 휴게소에 이렇게 선물 박스도 있네. 중국 휴게소입니다. 이거 로스 여기요. 밥도 미판 잘라 놓은 거야?